이거 끝나고 나면 저 안 되겠어요. 여구리라도 하나 끓여 먹고 자야 되겠어요. 가시는 중이죠? 하루 엄마한테 라면 얻어 먹으러 갑니다. 와, 라면이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 수고 많았습니다. 무사히 끝났어. 효정이의 완벽한 메인. 진짜. 야, 너무 나 머리 안 감았어. 데뷔를 해도 되겠나요? 표정님이요. 아, 당연하지. 표정이 이제 확실하게 메인으로 등극. 등극. 아니 나 머리 안 감았어. 저도 따라왔죠. 야 너 라면 안 좋아한다며. 급습이다 급습. 야 급습? 니는 안 급습에 빠지면 안 되지. 헤라 엄마의 주방을 털어라. 주방을 털 것도 없어 아까. 치킨이 있다고? 치킨 네, 혜진 언니가 치킨 썼대요. 진짜? 네. 왜? 혜진 언니가 나이 관념은 이럴 때 써야 하는 거라고. 아, 자신이 제 나이가 많으니 쏘겠다고. 아, 줄 수 있는 마음이라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야 파는 거 죄송해요. 전화해서 주방 털어왔어요. 오예. 급습 급습. 아 근데 아 그래 한 입씩만 먹으면 되지. 아니 그래 사람 먹으러 왔지. 라면 먹으러 왔지. 라면 먹으러 온 거지 뭘. 아까 네가 끓여봐. 아니에요 라면이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 혜란님 보러 왔어요. 라면 잘 끓이신 분 사장님. 저요? 혜진 언니가 댓글이요. 혜진 언니가 댓글이요. 혜진 언니가. 아 집안님. 혜진아 좀 이따가 엄마가 아프신 여왕이라고. 저 지금 라면 끓이고 있어요. 혜진 언니가 금손이라던데 영채님이 그러시던데 진짠가요? 오늘 팔면 날 겁니다. 드디어 금손인지 아닌지를 오늘 시간입니다. 저도 많은 양은 끓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맛 없을 리가 없어.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무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먹어봤잖아 저 아기가 네. 끓인 라면을. 그러니까 그때 저는 혜라님이 국물까지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혜라님이 그 라면 되게 많이 배가 고프셨구나. 아니야, 맛있어서 안 갔어요. ROS 그때 딱 끝나고 오셔가지고, 와, 혜라님 진짜 네, ROS 끝나면. 진짜 웃기를 보고 계십니다. 요새 봐라. 열등감에 저렇게 웃지 않는 거다. 처음에 라면 끓여드렸기 때문에 다 이제 반개를 끓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 혜라님 반개 드시는구나 하고서 제가 이제 반개 끓이고 국물을 넣어드리는데 국물을 다 드시길래, 아, ROS 하면 진짜 힘 많이 드시는구나. 그래서 다음 팀이 혜라님 반절만 드리면 되나? 아니야, 혜라님 배 많이 고프셔. 더 많이 드려야 돼. 내가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 다음 팀이, 아, 그래? 그러면서 국물도 많이 넣고, 그 라면 반 개 넣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드려야 된다고 진짜 다 드시더라. 내가 막 그랬어. 근데, 이야기가 끓인 게 맛있었다는 거. 아, 맛있어서 그랬대요. 기대가 됩니다.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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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인 것 같은데. 알겠어. 내가 내 말 한마디 못했는 거 아니야? 개그 웃겨달라고 하는데 뻘쭘하게 안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거 가지고 딱 펼치면서 야 제가 개그 하나만 오기서부터 깨는 거 그렇게 하면 아니면 안 적어보고 외워 밤새 적어서 외워 자연스러운 척하고 얘기하는데 뭔가 거기서 부재가 있어 노력파야 진짜 노력파야 폭치기인 줄 알았어요. 폭치기 맞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진짜 과격한 느낌이 나는구만. 아니 그때 고등학교 때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막 머리 내려친 거예요. 놀라 딱 쳐다봤는데 아빠가 단호박을 들고 해맑게 나를 웃고 있었어.
내 머리 친 거야 방금. 단호박 퍽치기. 아빠의 단호박 퍽치기. 아빠 헤라 엄마는 단호박으로 내려치지 말고 예쁘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안녕. 나를 단호박으로 내려치면 그대는 돌멩이로 이마가 까이는 수가 있다. 우리 아기를. 아빠 어디 장난기가 있나? <웃음> 우리는 그런 조명 환경과 인터넷 환경, 헤라님이 편안하게 촬영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 디스커션, 그리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임프루먼트. 수민이 얘기해, 뭘 쓰고 있어? 자, 그럼 임프루먼트 스펠링! 2012년 언니, 나도 언제 할게. 2012년 2012년 네가 머리가 그렇게 좋았어? 아니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알미래요. 그냥 시끄러워. 너 이제부터 머리 까먹거나 제대로 머리 죽는다. 머리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냥 까먹는 것들은 기억하기 싫은 것들이죠. 와, 와,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이런 거, 이런 거. 나 이런 거야 지금.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기억이 저절로 돼? 네. 천재인데? 보영이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네? 보영이는 언제 들어왔어? 보영이는 2012년 겨울에. 오! 소름이 진짜! 그 어떤 아기가 그 중에 그대를 만나를 보냈는데 강사가 보내는 거야. 아 어떤 강사가? 아 노래 부르는 법? 자 오늘 배울 노래. 이 노래 진짜 오래 배울 노래. 아 노래. 아 혜라님 이거 노래 연습하세요. 아 우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대를 뭐냐? 대단한 운명까지.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말한 적 없다 생각했지만 엄지손가락 레슬링. 그게 뭐예요? 잘하는 편이죠. 아, 이렇게 서로 누르는 거예요? 네. 이거 뭔데 이거? 키큰데 손가락 쪽이. 이거 뭔데? 이거 어떻게 네.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건데? 누르면 누르면. 누르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야. 이거 엄지. 이거 마지막에 빨리 때려야지. 빨리 해봐.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럼 막으면 돼요. 네. 아 이렇게 막고 때리고. 혜진 누나가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이 아니 지혜 씨여가지고 지혜랑 뭔 상관이야? 이게 지혜라. 체급이 맞아요. 진짜 알죠. 과연 엄지 손가락 레슬링. 영채님대 엄지로 고양이. 누르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지로 누가 이길 것인가? 누르고 싶어. 이렇게 때리면 돼요. 아. 야 시작을 해야지. 너 영채님 시작. 영채님 이기면 어떻게 되는데? 수행 안 돼. 네,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괜찮아. 프리미어 프로의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하네요. 아, 우와. 다시 한번. 어려운 말 했어. 스테빌라이저 스펠링. 엄마 내일 아침에 그 태몽 티타임 하면 안 돼요? 지금. 지금도 좀 하자 1차로. 사람들 보고 열등감이 진짜 많이 올라와서. 다들 태몽이 되게 거창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봐. 누구 거 뭐? 태몽. 사람들 태몽. 아가들. 아가들.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되게... 근데 여기도 만나자. 뭔가 수많은 거. 저 태몽 그거잖아요. 절 뒷간에서 사카슨 보사님이. 속풀이에다가 달래씨를 가득해가지고 엄마한테 줬대. 그건 깨달음의 태몽이에요. 사카슨 도사니까. 도인이. 씨를 준 거지, 씨를. 물어봐야겠다. 나는 우리 아빠가 하도 태몽이 희한하다고 떡국 두 그릇에 다이아몬드 두 개가. 근데 여기 진짜 큰일 날까? 응영? 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했지 뭐. 아, 새 시대를 열고 소중한 존재로 사랑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이러는구나. 얘기해봐. 저는 그냥 이제 아빠가 꾸셨는데 강가에 물고기 두 마리를 보셨대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셨대요. 그래서 짐작으로 다리 두 명이구나 이렇게만 알았다고 하죠. 아, 그러니까 딱 보람이라 보여서 딱 나오네. 네네. 그래서 제일 평범한 것 같아서 열등감. 그 물고기 밑에 황금 빛 뭐 비늘이 있고. 아니요, 그런 말 없었어요. 물고기 빛이. 물고기 때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존재지. 마음대로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공기 중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러면 속박이는데 물로 헤엄치니까. 새나 물고기는 좀 자유로운 존재처럼 인식이 되지. 근데 이제 물고기는 물이 있으니까 음이잖아. 양이 아니고 공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음이니까 여자를, 태아를, 딸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지. 아~ 물고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무의식 자체가 지극히 평범한 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황금 뭐 이런 걸 입고 황금 금붕어 막 이런 걸 입고 되게 특이하고 신비하고 좀 대단한 존재를 원하지만 원하는 꿈이지만 엄마 아빠의 잠재식이 꾸는 거 아니겠지? 되게 이렇게 평범하고 보통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걸 원하는 거지. 아빠의 잠재의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어려운 거지. 평범하고 소박하게 사는 거. 자유로운 물고기처럼 사는 것도. 왜 나는 갓 쓴 물고기가 아닌가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희 엄마는 엄청 대단한 사람 되게 바라는 건데 제가? 그렇지. 어느 부분은 되게 그런 기대감 있는 잠재의식. 출세? 출세를 생각하고. 저는 하늘에 엄청 반짝이는 별들이 있었대요. 태몽이. 태몽이? 그냥 너는 별 같은 존재가 데려왔잖아. 되게 이상이 높고 뭔가 사람들한테 스타지 스타. 연인이 많이 내 연인이 되고 싶은지. 근데 저는 그거 검은 엄청 까만 구렁이가 그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완전 다 까만데 눈만 완전 도석까지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때려서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걔가 이렇게 막 축 처져서 이렇게 있었대요. 구렁이가 다시 근데 집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까만 구렁이 태몽이고 갑자기 욕조랑 제 몸에서 이렇게 황금빛이 나면서 욕조랑 그 주변이 다 금으로 금빛으로 쫙쫙 변했대요. 그 태몽은 시련을 당한다는 너의 그 엄청난 턱이 다 예언하고 네. 황금빛이 난다는 걸 이기고 나면 이제 네가 그런 부귀 영화를 맛본다는 그런 뜻이지. 멋있다. 나는 엄마 때문에 더 평범해. 호박밭에서 신시간 호박을 가득 따와준 꿈. 그러니까 뭐냐면 내실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맛있겠다. 혜진아 감사합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배 터지겠어요. 헤라님 덕분에 이렇게 다 같이 라면 먹을 때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헤라 TV는 또 돌아온다. 헤라 엄마 어떠셨어요? 이제는 배가 불러요. 침대로 들어가서 그냥 자고 싶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잠이 치고요. 네, 우리 셰프. 너무 좋았고 맛있게 여러분들 먹어주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제 수발 아기가 그래서 다이어트는 또 내일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뭘 해 하긴 기자하고 있어. 준비 중이지. 아 오늘 설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오! 언니 카메라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항상 요리를 잘 못하니까 설거지는 어디 가면 항상 설거지는 혜란이 코너 내가 좀 믿지를 못해. 깨끗이 헹구는 거야? 설거지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혜진이가 설거지 검수 언니 그래? 키가 안 나. 외파동이 합성이 안 되셨죠? 아, 너무 지독했어. 내가 아는 거는 시멘트 비비고 하셨다. 시멘트 비비고.
있고 바위들 다 해봤지만 네 그게 아마 합성되지 않았죠. 시멘트 비빔파종은 합성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너무 즐겁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멘트 비빔 너를 좋아했구나. 네 그 당시에 좋아했기 팔뚝이 좀 팔뚝과 권장이 되니까 효정아 시멘트 비빌면서 행복했니? 참 재밌었잖아 우리. 그때처럼 비비라면 못 비비겠어. 이제 빨리 진짜 너를 찾아가도록 하자. 아 귀엽다. 진짜 너는 최고지 않나? 아빠들아 친구 이거 불타고 아니 네. 그래서 그 업을 청산하느라 여기 와서 정말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살았던 애고라 여기 와서 진짜 온갖 주방일 2년 화장실 청소 전체 구역 청소 삽질 시멘트 비비기 돌나르기 모든 걸 다 했답니다. 이걸 다 누가 주고 했죠? 김채원! 김채원! 김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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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채원! 김채원! 주도자. 주동자. 주동자. 주모. 주모. 막걸리 한 잔 주세요. 내 거야. 나 가서 들어가야 돼. 귀여워. 배고프다고 하네요. 모르겠어요. 버림받아서. 배고파요. 내가 여기 있는 걸 몰랐잖아. 나 알았어. 내가 영채님 사랑 받으라고 논 거야. 거짓부렁이다. 거짓부렁. 진짜 진짜. 아 너무 귀엽지. 궁뎅이 만져봐도 되나요? 네. 궁뎅이 맘껏 궁뎅이. 오. 이렇게 만져도 되나요? 네. 급습. 오진 변태적인. 좀 성관념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좋아합니다. 성관념 떼시군요. 네. 야, 너의 궁뎅이. 너의 궁뎅이를 내가 갖겠어. 부끄러워요. 어, 미안해. 뭐야, 왜 이리 와봐. 야한 얘기해. 이리 와봐. 야, 야한 얘기 효정 언니 누가 빼놓지 했어. 야한 얘기 할 때 효정 언니 불러야지. 불러야지. 아, 귀여워. 솔라님한테 버림받은 심정이 어때? 아팠어. 아니 버림받은 적 없어요. 솔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요. 네 사랑 받아서 뭐라고 해? 실제로 뭐라고 해? 실제로는 솔라님이 버림받았다고 말하지 말래요. 저 사랑받았다고 말하래요. 너도 애쓰는 놈이구나. 있는 거 아니냐. 저 여기 놓고 까먹었다는 거 비밀이래요. 어이없네. 어떡해.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으렴. 이름 있어? 이름 없어. 이름 있어. 이름 지어주시잖아요 인형이. 그죠? 그럼요. 그렇죠. 네. 한준 네. 인형 이름은 뭐죠? 그거야. 그 황돌이. 맞네. 아 맞아.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황돌이라고. 네. 얘는 나돌이야. 나돌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전 늘. 늘 아, 설거지를 네, 도마트 하는 편이신가요? 표정에 약간 타이어드가 써있는 거. 맞아. 어? 표정에 약간 타이어드. 그러니까. 그럼 가져야겠네. 네, 사다 줘. 향초 같은 거, 아니 뭐지? 사장님은 그냥 호박에 만족하세요. 혜진 언니 수고 많이 했어요. 언니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저희가 대접해드릴게요. 저희 동선으로 꼭 끓여드리겠습니다. 나의 동선으로 꼭 끓여주겠다. 좋습니다. 비록 동선이지만 동선이는 금 이후로 먹어줄게요. 와 좋다.
명언이었어 방금. 똥손이어도 금 입으로 먹어주신대. 와,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주연 감정이 있어? 누가 있어? 혜진 언니가.